아, 단톡방에 트윗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였죠? 단톡방 트윗 제가 잠깐 까먹은 건, 그거 오늘 하려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하고선. 맞아요. 그거 깜빡했네요. 제가 그거, 북마크 해놨습니다. 어디 봅시다. 아, 요거죠? 이거 맞죠? 네. 자, 이거 뭐냐면요. 이제 그 비트코인 SV에서 현실 세계에서 실세계와 제대로 이제 연결지어서 이렇게 도난받은 코인, 도난당한 코인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개인키가 유출이 돼서 코인 유출이 됐거나 또는 이제 개인키를 분실해서 또는 이를테면 이제 상속 피상속인이 이제 피상속인이 키를 잃어버린 거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래소 사장이 CEO가 비행기 사고였나 그래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거래소에 있는 자산의 50%를 그 사장이 키를 혼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난을 해서 이번에 루크라고 하는 개발자 같은 경우는 코인을 실제로 유출당했고 그래서 도난당하고 그래서 도둑이 코인을 다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거는 이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되찾기가 어렵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개인키를 몰라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살아있는데, 그래서 키를, 이를테면, 내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법무법인에다가 키를 맡겼어요. 잘 관리해달라고. 근데 그 법무법인에서 관리 실수로 키를 유실한 거죠. 누가 뭐 폼에서 해버렸다던가.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기존 방식은 이렇게 유출된 키는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들 오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건 찾을 수 있는 건 찾은 그 소유권이 명백한 거는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찾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현을 한 거예요. 기존의 프로토콜을 변경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비트코인 오리지널 프로토콜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오리지널 프로토콜 레이의 메시지 규격 안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비트코인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구현해낸 것. 즉, 사토시가 직접 애초부터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외부의 사람들이, 커뮤니티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이제 그들의 전제는 뭡니까?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는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전제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피처 자체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BSV에 있는 자산을 임의로 탈취할 수 있는 어떤 백도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혹세 무민을 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토론을 했다가 이제 지쳐버렸다. BSV 팬들이랑은 말이 도대체 통하지가 않더라. 이제 그 스레드를 얘기하는 거. 이 스레드는 그 스레드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인데 이제 이 아저씨 혼자 오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도 다 글을 달았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짧게 말해서, 당신은, 자, 루크,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훔쳐간 이 도둑이 루크의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도 괜찮다는 뜻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레드를 했던 사람은 답변이 없고, 오히려 루크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그의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를 왜내 얘기를 꼈다 끼어드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루크는 이번 이슈로 좀 곤란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신났거든요. BSV 진영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자기 키 잃어버렸다고 되찾을 방법 없냐 막 얘기하는데,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BTC에서는 Not your key, not your coin.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땡이다 라는 주의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되찾을 방법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답변했습니다. 그가 그 얘기 하지 않은 거는 that means he missed something. 중요한 걸 놓쳤다는 뜻이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어때? 지금 이제 그 도둑이 네 코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냐 이거지.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세상이 있단 세상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We take it back the same way as any other stolen property and jail the theft. 그러니까 이제 도둑은 감옥에 쳐놓고 다른 프로퍼티, 다른 재산을 되찾는 거와 동일한 방식을 되찾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재산 되찾는 동일한 방식이 뭡니까? 그 도둑 잡아서 도둑한테 주리를 틀어가지고 고문을 해서 도둑한테 고문을 해서, 아 소리가 깨지나? 도둑한테 고문을 해서 그러면 프라이빗키 불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도둑이 프라이빗키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자산을 프리징하지 않고는 모든 결국은 어떤 자산을 프리징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다는 거죠. 그 자산 통제가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여기서 여러분 좀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 좀 설명드릴게. 비트코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컨펌이라는 얘기겠죠. 컨펌. 트랜잭션 컨펌, 몇 블락이 컨펌 됐느냐라고들 얘기하는, 이것도 다 사실 잘못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들은 트랜잭션을 컨펌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백서에 컨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여기서의 컨펌은 마이너들이 컨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컨펌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마이너들은 뭘 하느냐, 트랜잭션을 컨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억셉트하거나, 트랜잭션을 억셉트하거나 리젝트하거나, 딱 그거예요 마이너들은. 자, 그러면 트랜잭션의 합법성은 어떻게 해서 트랜잭션이 밸리드하다, 밸리드하지 않다라고는 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그냥 단순히 알고리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은 규칙을 편하게 구현한 거에 다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유발시키는 모든 트랜잭션은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 유효성을 쉽게 체크하기 위해서 노드가 알고리즘으로 구현했을 뿐이죠. 자, 그럼 그 법적 유효성은 어떻게 획득이 되느냐? 디지털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의 현재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도 송금을 할 때,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송금을 할 때 공인인증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디지털 서명이 진짜 서명으로서 법적 유효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송금을 할 때에도 결국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개인키 서명을 여러분이 매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금에는, 송금을 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전표, 그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송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트랜잭션도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P2P 네트워크, 게릴라 네트워크 같은 법과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그 컴퓨팅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트랜잭션 하나를 생성하면 이게 마이너 네트워크에 있든 말든 간에 그 하나가 적법한 인포메이션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밸리드한 거면 밸리드한 거고, 만약에 더블 스펜딩이 발생했다, 그러면 둘 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즉 첫 번째 거는 밸리드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인밸리드하지만 거기에 서명한 거는 밸리드한 서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되냐, 그 이중지불이 됐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된 거는 인밸리드하지만 이 서명은 밸리드하기 때문에 얘는 사기 증거로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그와 유사한 나중에라도 이제 동일한 코인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주기로 서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 인밸리드한 트랜잭션이 처리된 그 당사자한테 그 서명한 만큼의 가치를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법적으로는 둘 다 트랜잭션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효한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유효한 어떤 트랜잭션이 결국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장부에, 어떤 장부의 변화가 되는 거는 그냥 다를 바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재산이 오고 가는 그 법적 효력에 의한 결론을 장부에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도둑 맞은 재산을 경찰이 잡아서 다시 물리적으로 그 재산을 뺏어서 돌려주는 과정과 동일한 거죠. 비트코인 장부에 있는 도난당했거나 아니면 유실된 키를 분실해서 소유권은 명확하지만 액세스 방법을 상실한 어떤 코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다. 그러면 그거를 법원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원도 트랜잭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죠. 즉 결국은 그 특정 비트코인의 소유자도
트랜잭션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법이라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사회적인 거죠. 재산,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이 합의한 방법에 의해서 그 재산을 다시 리얼로케이션 하는, 법적으로 리얼로케이션 하는 그 트랜잭션, 그 트랜잭션을 비트코인에 당연히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반영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변경하느냐? 아니다. 기존의 사토시가 설계한 오리지널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 법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가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고 그 트랜잭션이 반영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SV에서. 그래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노터리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코어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그 법원과 노터리 안에 유효한 법원 명령을 디지털라이즈하는 규격. 이거는 마치 비트코인 위에 그 상위 스택의 토큰 스탠다드, 그러니까 토큰아이즈드라든가 뭐 에스크립트, 로안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지금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레이어 2와 유사한 거죠. 이제 완전 레이어 2는 아니고 그 밖에 노터리와 노드 이제 그러니까 트랜잭션 프로세서들이 서로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원이 유발한 트랜잭션에는 이게 법원이 유발한 트랜잭션이라는 법원의 인증서가 같이 첨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법원 인증서는 어떻게 첨부하느냐? 법원 인증서가 첨부할 수 있는 거는 오프시 데이터에 있어서 이미 그 프로토콜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마이너들이 특정 트랜잭션을 밸리데이션 체크할 때 이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생된 트랜잭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기존 트랜잭션에 대해서 변경 없이. 그걸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애초부터 사토시 형님, 크레이그 S. 라이트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 첫째, 두 번째, 나츄얼키 나츄 코인. 이런 이제 뭐 센서십 리지선트,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색안경을 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 SV 홀더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순수하게는 이제 비트코인 SV 팬 또는 이 사람들을 걱정해 준다는 마인드로 얼럿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트윗을 했지만 사실 뭘 모르고 한 거죠. 네. 이렇게 된 거고 결국은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지금 입법안까지 사실 갈기 멀긴 하네요. 입법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돼요. 이거는 특별히 법안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몰수하고 특정 재산 뭐 주인한테 돌려줘라. 근데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이 특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명령을 내리면 되죠.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특정 프로퍼티, 특정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이 사람 재산이 맞아 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요. 그럼 그거는 그 재산은 그 사람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해서 법원은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죠. 이 재산은 누구 거다. 그러니 만약에 이게 뭐 카드사라든가 금융사에서 어떤 계좌로 관리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적절하게 이 사람의 재산, 도난당한 자산이 다른 데 쓰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법으로 법원이 명령만 내리면 되는 문제다. 어쨌거나 이제 이 린 이름 모르겠네요. 발음이 리안델 뭐 하여튼 이 아저씨 뭐 이런 분들 다 결국은 착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는 거죠. 좋은 의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묘하게 이제 사회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달리 얘기하면 본인이 더 현명해야 되는 거죠. 눈앞에 사실이 있으나 제대로 못 보는 거고 결국은 다 자기의 그릇대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제 세상을 잘못 이해한 만큼 그거에 대한 값은 스스로 받게 될 거다. RSA의 그 R인 그 사람 아닌가요? RSA 뭐 RSA가 뭔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팔로워가 6,000명 되고 뭐 한데 뭐 보니까 뭐 휴거 응원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AWS 프린시플 엔지니어네. 뭐 예 아무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2-3% 모르게 이해하시는 분 같고요. 그에 대한 RSI 암호 예, 그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사진 보니까 되게 젊어요. 예. 자 그래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부분은 워낙 이제 코어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탈중앙화? 이제 탈중화라는 그 개념 자체, 이 코어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속 논쟁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라고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을 눈으로 봐야지 받아들일 거다. 예전에 그 개빈 안드레슨 말고 안드리아스 안드레슨인가 좀 그런 사람 있죠. 약간 그 누구지? 비트맥스 중에서 그 작가이자 개발자이가 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은행가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다섯 가지 단계.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무관심, 부정, 뭐 하고 막 분노 이러다가 최종으로 어쩔 수 없이 억셉트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했던 얘기를 아마 역으로 본인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즉, 뭐 처음에는 무시하고 부정하고 막 조롱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분노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비트코인이 실제로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그런 참교육을 다들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 오늘까지 해서 오늘 예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명쾌한 설명 속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행히 예 감사합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우리 이제는 내일을 위해서 빨리빨리 할까요 진짜로?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지금까지 해서 진짜 이번에는 안녕할게요. 예,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이야 비트코인 연구소의 장이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세요. 진짜로 빠이빠이. 자 진짜로 빠이빠이. 큰 그림으로 해야지.